연기할 건 없고요. 항상 뭐 해오던 대로만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평소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역할에 너무 충실히 잘해줘서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해도 됩니다. 서로 믿고 있는 그 신뢰가 다른 팀보다 다른 것 같아요. 기분이요? 기분은 긴장이야 늘 되는 건데 마음 편하게 뛰려고 들어보고 있어요. 제가 3년차 들어갔는데 3년 동안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형들이 했던 명성들을 좀 이어가면 기분 좋지 않을까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는 신예라고 기대를 많이 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의경이 형이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좀 주위에서 이렇게 듣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 뭐 3차전 안 가고 2차전 오늘 경기에 그냥 끝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기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나가 역봤습니다. 처음이죠. 잘 나오는데. 아, 이러지 마세요. 윤규 선수. 네. 작년에는 기억을 잃어서 없었는데 올해 소감 한 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
감기 무량함.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하셨던 조혁 선수. 자, 안녕하세요. 루테 마스코트 최윤식이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우승 소감 어떠십니까? 저 중간에 이적해서 뭐 하나만 있다 두산 넘어서 바로 우승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봉현 선수님. 전역 후에 우승 소감 어떠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그게 다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다섯 글자로 표현해볼까요? 우승 기념. 정말 좋아요. 어차피 우승 소감 한번 해보세요. 아 솔직히 너무 좋아서 지금 그래서 못 봤어요. 스몰톡 따라하는데 경환이 한 말씀 하시죠. 너무 힘든데 다 녹화되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그럼 인스타 팔로우 안 넣어요? 안 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다. 어렵지. 아, 저 아이란 말이에요. 더 좀 귀엽다. 더 좀 귀여운 것 같아. 아,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두산 핸드볼 감독 윤경신입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힘든 시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두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줘서 통합 우승까지 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H리그로 또 명칭이 바뀌면서 뭐 다른 팀들도 욕심들을 많이 낸 것 같습니다. 뭐 힘들 거라는 생각이었지만 또 우승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팀을 계속 이길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작년도 그렇고 매년 저희 부산이 우승하는 것 같아서 조금 뭐 다른 팀한테는 미안하지만 항상 우승하는 게 즐겁네요. 정말 어려울 것 같은 이번 H리그 초대 리그였는데 결국엔 해냈습니다. 리그 초반에 많이 패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서 이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H리그 첫 이제 시도했는데 저희가 이제 초대 챔피언이 됐어요. 통합 우승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제일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저번 시즌보다 더 기쁜 것 같아요. 형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해본 놈들이 안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SK가 많이 이제 경기를 뛰고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다운이 돼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속공적으로 좀 오늘 많이 잘 풀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3차전이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거를 또 훈련하고 또 맞춰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고 오늘 진짜 빨리 끝내서 회포를 풀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뭐 우승을 하면 언제나 받았던 거고요. 근데 그게 뭐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더 기분은 좋습니다. 뭐 비록 조금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세러머니를 받고 또 행가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네. 올 시즌은 제가 뭐 코트에서는 많이 뛰진 않았지만 밖에서 응원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뭐 몸쪽으로는 드리는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기쁘고 또 챔피언이 돼서 마지막까지 저한테 선물을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 나이를 처음 겪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와요.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있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전 기량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비결보다는 그 해결 방법을 연구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의 싸움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제가 이길 수 있는지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1차전 MVP 받고서는 기뻤다기보다는 좀 이겼다 생각이었고 이제 한 게임 남았으니까 이제 설레발치지 말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받기 전까지는 시합 집중하고 이래가지고 정신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보니까 딱 그 발표하기 전에 이거 올해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옆에 이제 동료들한테 나라고 그래서 네 아니야 다를 거야 제가 넣어서 기본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부상이 좀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한 달 정도씩 못 뛰고 그런 시즌들이 많았는데 올 시즌은 진짜 부상 없이 다 해낼 수 있어서 뭔가 해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음 시즌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두산 핸드볼 팬이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의 그 열성 팬들이 계시거든요. 덕분에 우승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두산 뭐 아직까지 더 아직 헝그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더 두산 핸드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산 핸드볼 아직까지 잘하고 있거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핸드볼장에 오셔서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수들 제가 주장이면서 최고참이라서 많이 싫은 소리 할 때도 많고 또 꾸중할 때도 많고 잔소리 할 때도 많은데 저를 믿어줘서 고맙고 말을 잘 따라줘서 고맙고 또 먹먹해지네. 어쨌든 팀에 많이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전만큼 많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나도 큰일 났네. 끈끈하게 이 팀워크 잘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와이프나 가족은 뭐 항상 고맙다고 해서 좀 식상한 것 같고 1차전 전날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를 어려서부터 성인 될 때까지 키워주셨는데 제가 인터뷰에 할머니 얘기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서 할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야 할머니 얘기를 처음 꺼냅니다. 할머니 좋은 곳에서 거기서는 외롭지 마시고 할아버지랑 이제 만났으니까 행복하게 알콩달콩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할머니 기다려요.